냄새 미쳤다리. 아, 맛있다. 진짜 너무 맛있다. 어우, 쫄깃함 좋네. 수건아, 먹어요. 수건아, 예. 테스트 한번 해봐라. 어, 예. 어, 감사합니다. 아, 끊어봐요. 테스트. 아, 저렇게 식탐이 많지? 와우. 이런 게 빙수가 아니냐? 그거. 케첩 해줄까? 너무 맛있어요. 또다 팔자, 팔자. 재현이 한 양념에다가 한 건데. 좀 더 튀니까? 우와. 거기서 하는 거예요? 어, 지금. 결투 맛있어. 그냥 이걸로 가게 바꾸자. 가게 바꾸자. 야, 이거 없네. 이런. 예쁘다. 여기에 양념치 소스 좀 넣어. 완성. 배달료 2,000원 받아요. 아니, 저희 거의 이태리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인데. 한번 드셔보세요. 고향의 맛이네. 네? 응? 고향의 맛이야. 한번 좀 맛봐주세요. 요한 첫 부자니까. 맛있다. 네. 그 굽는 사람의 판단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맛입니다. 언제 빼고 이게 불 조절하는 게 그냥 하루 이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와. 야, 마이. 와. 국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호동이 형, 국자 하나 빌려도 돼요? 잘 오신다. 드세요. 나는 5,000원 괜찮은 것 같아. 맛있다. 충분해. 야, 너무 맛있다.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다. 응? 오예. 응. 쌀은 많이. 내가 이렇게 말아먹으면. 이거 봐. 짜장이 많아, 밥보다. 어. 짜장. 간? 어? 간 괜찮아? 근데 짜장이 좀 많은 것 같아. 짜장이 좀 많아. 나도 좀 짭조름한 것 같은데. 그래? 그래? 모르겠다. 아니요. 이거 맛있어. 밥을 가서. 형이 맨 처음 먹었던 맛있게 먹었던 거 있잖아요. 그걸로 그렇게, 난 그건 줄 알고 먹었지. 어, 그렇게 한 다음에 계란을 올릴 거예요. 그래. 아니 팬미팅이나 팬미팅 끝나고 뷰인을 바로 그냥 오라. 어? 일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일본. 일본? 부산으로 한 거 금방 오지. 일이 엄청 잡혔어. 아니 일본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알겠지. 떡볶이. 떡볶이 주시는 거 같은데 내가 너무 좋아해 진짜. 주 3회. 다이어트 하느라고 4월에 아예 끊었어요.